네, 반갑습니다. 대각개교의달 사월입니다. 대각은 망생년 구원의 새 소식이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어려운 이때 진리의 품에서 해탈과 안심을 얻고 늘은 세상 일체 생명을 위하는 큰 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요일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개교절 특별 축은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정한 마음으로 입장합니다. 영주 천지영계하심 영만사여이하심 동천지여 아둥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제아심정 만사유의아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제아심정 만사유의아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제아심정 만사유의아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여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여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여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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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의야심통 천지여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 극복과 대각계규절 기원인 일동은 청정한 마음으로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특별 축원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지금 세계인들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낯선 일상에 힘들어하고 앞으로 전개될 변화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어찌다행 이 법 만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님의 은혜를 느끼고 와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옵고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원상의 진리를 등불 삼아 역경 속에서도 감사생활하며 보은자로 살게 하여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 올리면서 자신만을 위하려 했던 이기적인 지난날을 돌아보며 마음 깊이 참회하옵나이다. 물질이 개벽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가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한 가족 한 생명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흙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신개벽으로 일원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사은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나이다.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질병이 남녀노소, 지역, 인종,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이웃의 건강이 바로 나의 건강이 되고 알고도 외면해왔던 먼 나라의 고통이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 알게 되었나이다. 화려한 물질의 세력에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거대한 힘을 깊이 깨닫게 하였나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밝혀주셨으니 스승님의 가르침과 그 작은 실행 하나하나가 바로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며 인류와 세상을 구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에 함께하는 저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를 일일이 실행하고 신성으로 공부하여 생활 속에서 공도정신을 발휘하는 원불교인이 되고자 하오니 빛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유력으로 함께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각 개교의 달 4월을 경축하며 자신과 가족, 이웃과 세상을 위해 올리는 이 특별 축원 기도의 인연으로 모두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온 세상이 희망과 온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감염의 위험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모든 공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위기에서 정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켜 교화 대불공으로 살기 좋은 정신개벽 낙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심을 모아 간절히 기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독경합니다. 독경은 일원상 소문과 반야신경 그리고 청정주 21독입니다. 일원상 서원무 이로는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조화를 생산은인바 천지부모동법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주의 성적의 공관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론의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파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행심반야 파라밀다시조견온개공도일체고액사리자 색불이공공불이색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부증불강 시고공증무생무수상행식무아니비설실의 무색성향미족법 무한계내지무의식계무무명영무무 명진내지무노사영무노사진무 고진멸도무지영무득이부소득고버리살타의 반야바람일따고신무가예무가예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삼세지부를 반야바람일따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고지반야 바라밀다시대신주시대명주 지무상주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불어 고설반야 바라밀다즉설주알 아제아제바라제바라승아제모제사바하 정정주 법신청정본모의 아득회광역부여 태과원기성일단 자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모의 아득회광역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자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모의 아득회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의 아득회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의 아득회광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경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경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회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회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회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신 청정 본무의 아득 효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막 취자 소멸 법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법은 대종경 신성품 7장의 법문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어두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하십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흐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성가 부릅니다. 부르실 성가는 196장 주세불로 오신입니다. 되도록 회상 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에 찬해 이런되도록 회상 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에 찬해 아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 아 개벽의 종가 우리 세외상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이런되도록 회상 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에 찬해 이런되도록 회상 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에 찬해 아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 아 개벽의 종가 우리 세외상 네,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중앙교구 교구장님이신 애타원 배현송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제목은 사대불의 신심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산의 새소리에 산의 고요함을 깨쳤고 낙엽이 지는 모습에 바람을 느꼈으며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알겠노라.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를 만나고 각종 모임을 갖고 법회를 보고 학교를 가고 콘서트를 가는 등 모든 일상이 제약을 받게 되는 요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두가 은혜라고 하신 말씀이 절절히 가슴으로 느껴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흔들고 있지만은 감염 수칙을 잘 지키고 자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성 확진자와 접촉했다 하더라도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인이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휘둘리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자가 면역력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기초적인 면역력이 바로 신심, 즉 믿는 마음입니다. 올해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신념 본문으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하셨습니다. 신성이란 믿는 마음이 지속되는 것, 즉 일관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단 2세기를 향해 재생의세의 경륜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우리 교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성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공부인에게 있어 신성은 어떠한 경계에도 자신의 서원과 공부심을 지키는 가장 큰 면역력이자 만사 성공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온통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천지 자연은 천지의 봄 기운을 받아들여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 벚꽃 등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꼭 생각나는 법문이 있습니다.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어야 봄 기운을 느끼듯 공부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법을 담을 수 있고 자신을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믿으면 100% 법을 구할 수 있고 50% 믿으면 50% 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서는 전신전수 반신반수라는 법문을 해주시면서 100% 믿으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할 네 가지 4대 불이 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를 다 갖춘 분은 이 회상의 온통 주인공이 될 것이요. 부분을 갖춘 분은 조각 주인공이 될 것이요. 하나도 갖추지 못한 분은 이 회상에 잠깐 다녀간 손님밖에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믿음에 대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그리고 대산종사님 법문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올바른 진리관을 가지고 진리를 철저히 믿는 마음입니다.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주장하는 참된 이치와 법칙이 있는데 이를 진리라고 합니다. 성자들은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자들이 깨달으신 진리는 같다 하더라도 성자들이 출연한 지역과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진리를 다르게 표현하시고 그에 따라 인생의 행할 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결국 종교란 일정한 종지를 세우고 그 종지 아래 모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인데 원불교는 일원으로서 종지를 삼았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 일원 내에는 불교의 각이나 유교의 중이나 도교의 도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 들어있으므로 원불교가 가장 원만한 종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원의 진리는 이처럼 각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원만한 대법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일원의 진리를 믿는 마음이요 일원주의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일원에는 성자들이 각기 달리 표현한 태극, 무극, 도, 하나님이 다 표현되어 있기에 정산 종사님은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인 삼동윤리로 풀어주셨고 대산 종사님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를 주창하셨던 것이며 이에 대한 믿음이 100%여야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우주에 충만한 대원전기를 가져다 쓸 수 있고 열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의 진리 내용은 쉽게 불생불멸과 임과 보응되는 이치로 집약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불교에 다니는 교도님들은 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믿기에 영생을 믿고 영생을 믿음을 알기에 가까운 인연들의 열반에도
아쉽고 서러운 마음을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아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교무가 되었을 때에도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고, 동그라미 원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홍대부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던 선생님은 학생들이 연말에 냈던 불우유토끼 성금을 가지고 친히 익산까지 찾아와 후원금으로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뵙게 되면 비록 천주교에 다니시지만 배교무님 기도해 주세요 라며 깍듯이 존중해 주셨던 선생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워낙 자상하시고 가정적이었던지라 사모님은 남편의 열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송천교당 재직시였는데 1호차 사모님과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이가 그렇게 훌쩍 떠나갈 수 있나요? 딸을 남겨두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불생불멸의 진리가 있어서 지금은 인연이 다해 헤어졌지만 또다시 인연 따라 오실 것이라는 말을 해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되는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스승에 대한 믿음입니다. 스승관을 바로 세우고 온전하게 믿는 마음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가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종사님은 갑자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열리는 후천 개벽의 시대에 새 세상의 주세불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으로 100% 믿음을 바친 신성의 표본은 당연히 정산종사님이십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내일직 대종사께 물건으로 바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정과 의에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노니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과 일로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슬려 본 일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불이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가 만고 1월이라면 정산종사는 만고 신의 신이 정산종사는 대종사께서 어떠한 일을 시킬지라도 한 마음으로 받으셨고 나 역시 대종사와 정산종사를 내 생명같이 받들 뿐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신불이 바로 대종사요. 대종사가 바로 법신불이니 대종사의 법통을 이은 종법사는 대종사와 한 분임을 알아야 믿고 받드는데 차질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듯 후천 개벽 시대에 주세불로 오신 대종사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역대 종법사님을 믿고 따르는 신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스승님들을 오롯이 믿으려면 사량 개교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마음, 즉 빈 마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대종사님과 역대 종법사님의 포부와 경륜과
지혜 덕상을 체받아서 낙원 세상 이끌어갈 이론의 상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교법에 대한 교법관을 바로 세우고 이를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종사님은 1916년 일제강점기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직접 원불교의 기본 경전인 정전을 쓰셨습니다.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의 수가 한이 없으리라고 부촉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교조가 직접 경전을 쓰셨던 일이 있었던가요? 대종사님께서는 새 시대의 주세불로서 깨달으신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하여 교리의 기본 강령인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원기 5년 제법성지인 복례정사에서 선포하셨으니 올해는 교광선포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새 시대의 교법은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말고 두루 행할 수 있어야 하며 나의 교리와 제도는 어떤 나라 어떤 주위에 들어가도 다 맞게 짜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교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의 위대하심은 쇠약해진 인류 정신을 사막 공부로 온전하게 해주시며 은혜가 메마른 세상을 사은신앙으로 정의가 충만하게 해주심이며 이기와 독선에 빠진 인류를 사요실천으로 평화 안락하게 해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의 강령을 일상생활 속에서 대조하고 실천하라고 잘 썸머리해 주신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또는 경계마다 마음에 대조하여 살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주의사항을 정하였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을 두어 물셀 틈 없이 그 수행 방법을 지도하였음은 물론 매 연말이면 신분검사를 통하여 수행 정도와 인격 내용을 점검하게 하였고 3년 내지 6년에 한 번씩 법의사정을 통해 각자의 공부 정도를 측정하고 단계별로 정진 적공의 기회를 갖도록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원만한 교법을 만난 우리들은 천하대법인 교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범부의 탈을 벗고 성현의 큰일을 성취하는 것이 대종사님에 대한 보은자가 되는 길입니다. 넷째, 회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회상이 어떠한 회상인지 잘 알고 확실하게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다생겁내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창립 당초에 구인을 비롯하여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만한 혈심 인물이
앞으로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리라 부촉하셨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과거에는 교통과 인지가 서로 막혀 통하지 않은 시대였고 이에 따라 과거의 성자들은 부분적 회상을 펼 수밖에 없었던 데 반해서 오늘날 세계는 하나로 통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판이 큰 회상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만생령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대도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만나기 어렵다고 부연해 주셨습니다. 스승님들께서는 이 회상은 판이 큰 회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혈심 인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만 생령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대도로 천혈의 만보살이 쏟아져 나올 회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 가정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출가를 하겠다고 결심한 후 저는 어느 종교의 성직자가 될지를 탐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다가온 원물교이지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 친구 따라 영락교회와 명동성당에도 나가며 이웃 종교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불교의 교무로서의 마음을 굳히게 된 것은 첫째, 남녀 차별이 없고 둘째, 다양한 것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는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종교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40여 년 전 여고생인 저에게 비친 원불교는 그런 회상이었습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는 취임 법문으로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를 설파하셨습니다. 5만 년 대운을 가지고 나온 새회상 원불교, 이세기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진정 대종사님 교법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교단은 대종사님 본의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행대로 굳어진 제도와 조직에 연연해하며 변화에 저항하고 있지는 않는지,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하면서도 정신 개벽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명과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열어주신 이 회상을 잘 발전시키고 정신 개벽의 역군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을 앞장서서 건설해가는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상어 중에는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코이는 조그만 수족관에서 기르면 5cm 정도로 작게 크지만 좀 더 큰 수족관에서 키우면 50cm 정도까지 크고 아예 강물에 놓아 기르면 1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란 말까지 생겼는데 이 말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뇌의 25%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50%를 쓴다고 하면 대단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자신의 역량을 100% 쓸 수 있다 하십니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시다. 어찌 다행 대종사님과 정법회상을 만나 이런 대도를 알았고 원만한 교법을 만난 행운 속에서 나는 피라미가 될 것인가, 수족관의 코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망망대해의 코이가 될 것인가. 대각 개교 경축의 달을 맞이했지만 우리 원불교의 경축일인 대각 개교절을 기뻐하며 그 기쁨과 은혜를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는 모든 행사들이 취소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총무 법회를 맡게 된 것도 주세불의 자비교법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특히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익산시를 행복도시로 만드는데 어떻게 불공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만여 명의 재가교도와 천여 명의 출가교도가 하나 되어 익산 시민들을 불공하기 위한 아하데이 나눔축제나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마련, 희귀 난치 질환자를 위한 국립의료원 유치 등 익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품격 있는 행복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깨진 이 상황에서 사대부리 신심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반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론의 진리와 주세불로 오신 대종사님과 교법과 회상에 대한 둘이 아닌 믿음이 철두철미하게 서고 구천에 사무치는 마음의 기초가 서야 우주의 무한 동력을 내 것 삼고 전 인류를 구원코자 내놓으신 대도정법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해가는 온통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달라진 요즘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며 자신의 심량을 키우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심축드리며 오늘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묵상 신고 시간입니다. 자신의 수행과 이웃과 국가 세계를 위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승가 부릅니다. 188장 우리 일찍 인연 깊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쉽고 또 어려워진 생활에 불만이 쌓이기도 합니다. 공부심 더욱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마칩니다.